정선군에서는 전망이 좋은 강변을 따라 민간이 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짓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를 대지로 바꿔 주택을 짓다 보니 진입로나 배수로 문제까지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선 조양강변에 위치한 마을. 제방뚝을 따라 새로 지은 단독주택들이 보입니다. 3년 전부터 지어진 주택은 10여 채에 달하고 지금도 건설 중입니다. 이미 준공된 주택에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진입로는 아직까지 비포장 상태입니다. 장마철이라든가 이제 봄철 해빙기 되면 완전히 그냥 뻘밭이 되고 또 뭐 이제 말르면 황사먼지가 계속 나고. 이 땅은 원래 단일 필지의 대규모 밭이었는데 1000제곱미터 단위로 나눠 분양됐고 일부는 농촌 주택 개량 사업용으로 조성됐습니다. 보기에는 집단 택지 형태지만 실제로는 쪼개서 건설하다 보니 토지 분할 등기 수법으로 환경 영향 평가나 상하수도, 배수로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조성했습니다. 주택 건축 사업이 이루어진 밭 한가운데에는 사람 키 높이보다도 더 깊게 구멍이 파져 저수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중장비를 이용해 밭의 모래를 대량으로 파내 건물 지반을 높이는 데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개발업자는 실제 도로 역할을 했던 현황 도로를 임의로 없애고 진입로를 새로 개설한 뒤 마을 진입로 또는 농로라는 구실로 정선군의 도로 포장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마을 현황 길도 없애고 이거는 순전히 집 지은 사람들만 사용하게 목적으로 12년 전에도 이 매립을 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도 이제 불법을 해서 원상복귀 한 상태거든요. 인근에는 포장된 농로가 먼저 생기고 집단 택지 형태로 주택이 들어선 곳도 있습니다. 현재 5채의 주택이 산비탈에 들어선 정선군 북평면의 이 마을은 10년 전에 농로가 포장되고 그 후 토지가 분할돼 주택이 지어졌습니다. 택지 분양과 주택 건설 사업이 쉽지 않은 곳이지만 농로를 마을 진입로처럼 사용해 택지를 조성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엄청 많을 거요. 몇만 군데 될 거요. 아마 농사 짓기 위해서 농로를 해준 거 아니에요. 아, 사람들이 땅 사갖고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을의 농업을 위해 지원되는 지자체의 주택 사업과 농로 포장 등이 부동산 난개발을 도와주는 격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